실현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네.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출발을 하려면 이제 결국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무엇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아이 자녀들 가르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제가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제가 무엇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야 될지 사실 그 부분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이제 네. 출발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본 적도 있으니까 네네, 또 그렇죠. 다시 뒷걸음질 칠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그만둘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은 보면 이제 그 글쓰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요구 그렇죠.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 더불어서 이제 조금 자신감도 좀 가질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을지 네. 그게 사실 이제 조금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네.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안에 답이 있고, 지난번에 그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신 부분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잘 뛰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이 독서법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장 적용할 게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부모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데 내 안에 성공 경험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공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지금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 전체상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다. 라고는 하는 것을 봤고 어떻게 그것을 볼수 있었냐면 이전에 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나의 퍼즐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 하나의 책과 강의의 퍼즐 조각이 딱 들어가니까 짜맞춰지는 것이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일단 실행을 한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읽고 때로는 쓰고 구체적인 학습에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목사님에게는 목적적인 지식이 남들보다 그 초기 값에 있어서는 그 초기 값을 0으로 봤을 때이 책을 읽거나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의 초기값은 다 달라요. 근데 목사님의 초기값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거치면서 트리비움의 역량이 훈련된 역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드가 자녀와 교회 현장이라고 하는 현장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나에 대한 적용,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적용, 그리고 필드에 대한 적용을 이거는 동시에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할 때는 목적적인 지식, 일강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어떤 그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물음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던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에게 독서와 글쓰기와 책쓰기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먼저 방법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 직접 들어가고 거기서 효과를 보기보다는 내가 동기부여 받은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요 동기라고 하는 요소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은 분명하게 그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글짓기라고 하는 것처럼 기술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더 이쁜 글을 쓰게 할수 있는 어떤 첨삭 지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빨리 예쁜 글을 쓰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예쁜 글은 쓰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열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영혼이 담기지 않은 예쁜 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방법과 기술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기보다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이 동기는 어떤 말초적인 어떤 그 동기보다는 외면적인 동기와 내면적인 동기를 이렇게 그 아이들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접목해 들어가요. 이제 목사님이야. 지금 아까 그 십진분류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신학적으로 아까 내 비전과 관계돼서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글 쓰고 하는 작업들은 목사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간 관심을 덜 가져왔던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정보들 중에서 마스터북이 될 만한 것을 좀몇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시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됐다고 한다면 각 분야별로 마스터북을 한두 권 정도를 준비해서 그것을 제대로 읽는 거죠. 한 분야의 책을 두권 정도만 지금 목사님 정도의 초기 값으로
요약하면요. 일반적인 사람이 책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도 더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전체상을 보는 데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시간을 십진물리독서법에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박이정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절대 시간을 계속 읽고 쓰고 요약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하루에 2시간은 정독서를 하겠다. 예를 들면은 월요일 날은 한번 내가 그 한 3개월 동안 월요일 날은 3개월 동안 월요일이라고 한다면은 12번 되는 거예요. 만약 꼬박꼬박 지킨다면. 월요일은 내가 사회과학 쪽에서 경제와 뭐 교육 쪽의 책 한 두 권 정도를 그 2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정독서 하겠다. 읽고 요약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그 체계를 내 안에 세워보겠다. 화요일마다 두 권씩, 두 주제씩을 나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영역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가치로 한번 뼈대를 세워나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어떠한 때로는 학자가 됐든지 그 책을 쓴 사람들의 그 논리와 이론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 뒤에 내 의견을 일단 접고 받아들이고 요약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내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이 들어가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내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나만의 어떤 생각으로 정리나가는 것은 그 다음 달에. 그래서 너무 길게 잡기보다는 3개월로 한번 먼저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2시간씩 정독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빼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는